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파스타집 리얼파스타에 방문했습니다. 주차 공간은 따로 없고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토마토, 크림, 오일파스타, 그리고 필라프와 피자가 있습니다. 차돌 매콤 크림파스타를 주문합니다. 셀프바에서 물과 피클, 포크와 스푼을 준비합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마늘빵과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마늘빵은 마늘이 올라간 바게트가 세 조각 나옵니다. 둥글게 말려있는 파스타 면이 가로로 길게 누워 있습니다. 면 위에는 치즈가루와 파슬리가 뿌려져 있습니다. 붉은빛이 도는 크림소스가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고추가 들어있어 매콤한 맛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포크로 면을 감아 들어봅니다. 면은 얇은 편입니다.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소스가 입맛을 당깁니다. 피클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마늘빵을 한 입 먹습니다. 알싸한 마늘과 고소한 바게트가 잘 어울립니다. 다시 포크로 면을 감아 먹습니다. 면은 잘 삶아져서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피클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다시 마늘빵을 한 입 먹습니다. 차돌과 함께 면을 떠먹습니다. 차돌의 고소한 맛이 매콤한 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첫 번째 마늘빵 마무리입니다. 피클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면을 반 정도 먹었습니다. 크림 소스가 부드러우면서도 고추의 매운맛이 자극적입니다. 두 번째 마늘빵입니다. 빵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피클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다시 면을 떠먹습니다. 피클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두 번째 마늘빵 마무리입니다. 면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피클입니다. 세 번째 마늘빵에 차돌을 올려 먹습니다. 기름진 차돌을 알싸한 마늘이 잡아줍니다. 다시 차돌을 마늘빵에 올려 먹습니다. 매운 피자를 먹는 것 같은 맛입니다. 피클입니다. 남은 빵으로 소스를 한 곳에 모아줍니다. 숟가락으로 남은 소스를 떠먹습니다. 남은 면과 버섯, 차돌, 그리고 매운 크림 소스가 한 번에 맛을 냅니다. 탱글탱글한 버섯과 크림 소스가 잘 어울립니다. 소스 마무리입니다. 피클 마무리입니다. 리얼 파스타 차돌 매콤 크림 파스타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리얼 파스타는 다양한 파스타를 맛볼 수 있는 파스타집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해서 주차장이 따로 없는 점이 다소 불편합니다. 여러 종류의 파스타뿐만 아니라 피자와 필라프도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차돌 매콤 크림 파스타는 토마토와 크림을 섞은 로제라기보다는 로제 떡볶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돌의 지방에서 나온 고소한 맛을 매콤한 크림 소스가 잡아주는 균형이 좋습니다. 마늘빵의 알싸한 맛이 소스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